소중한 건강 위에 풍성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협 제1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협 제2항 2017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인탁 동의안 의사협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협정 제4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협정 제5항 2000도시관리계획 박물관 골프장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기업 환경부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환경부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 환경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웅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환경부 소관 동의안 사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8-91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기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총 7억 7,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1990년부터 경기도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경기도에 3억 7,2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기업의 사업 투자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의 융자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65개 업체 지원, 최근 5년간 연평균 59개 업체를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와 경제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2010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는 달리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및 대출 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4배수 부활 방식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보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64개 업체에 75억 200만 원, 기업체당 평균 1억 2,700만 원 보증으로 출연금 대비 18배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8-92 2010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인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월 말에 비정규직 노동 죄송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인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0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인탁에 대하여 시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상근직원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사업 등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련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인건비 1억 7,200만원, 사업비 1억 3,700만원, 운영비 2,300만원으로 총 3억 3,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2013회 민간위탁 특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2010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 대상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3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10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8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 10배까지 보증 지원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매 5년 상환 기준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 어려움이 없거나 부족한 국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요건 및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국내 소상공인 349개소에 99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4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옥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저희 이천시를 비롯해 7개 시군에서 8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 속에 생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8-96 2010 2000 도시관리계획 골프장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안 시의 총책권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증설을 통해 4개 시군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면 안평리 684-4번지 1원의 동북권 광역자원시설 증설을 위해 문화시설 면적 12,717제곱미터를 7,134평방미터로 5,583평방미터를 축소하고 체육시설 면적 163,163제곱미터를 161,387평방미터로 1,977평방미터 면적 축소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 면적 11,904평방미터를 12,424.5평방미터로 9,520.5평방미터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부권 광역자원의 시설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혁, 도시관리계획안 요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소각시설로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동북권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어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 동북권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친화, 환경적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호분면 안평리 684-4번지 1원이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면적은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문화시설 5,583제곱미터 감소, 체육시설 1,977제곱미터 감소,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9,520.5제곱미터를 증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그 항공 사진입니다. 그 항공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 확장에 따라 박물관 및 골프장의 도시 계획 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1월 KDI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2022년 그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관련 부서 소비 및 그 주민 청취 의견을 거쳐서 오늘 시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안 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 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을 확장하고 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입니다. 기존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및 농민지역에 추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 계획 이용계획 안입니다.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내 건축시설지는 27.7%, 도로 15.2%, 주차장 2.3%, 녹지 54.8%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배치 계획안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기존 불독 활용성 증대 등의 재반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과 평형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편의시설은 현재 테니스장, 축구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주민 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추가 설치 또는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 추가 설치 또는 변경에 따라서 해당 시설의 주차 수위에 맞춰 주차 타워를 추가하여 주차 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 처리 계획안입니다.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진출입은 기존에 이용 중인 진출입로를 이용토록 계획하였으며 법정 주차 대수는 144대로 주민 편의시설 주변 주차타워 건설에 따른 총 계획 주차 대수는 233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헬리포지션입니다. 현재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예정지는 공유지 1필지와 사유지 2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에 따른 기대 효과는 기존 소각시설의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한계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서 동북권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적 소관 동의한 사건과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수령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덕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된 동의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추가된 자료를 보니까 그 저희가 2010년 3억 3,200만 원이 기입돼 있는데 예전에 네. 예, 근데 지금 그 위에 보니까 판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0만 인구에 대해서 2억 5,600이고 수원 같은 경우 2억 5,300, 고향 같은 경우 문화에 없는 데도 2억 8천, 부천 같은 데도 2억 7천인데 유독히 2천이 비싼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다른 데하고 수련 농사, 다른 데는 농사가 없는데, 저희는 농사에서 상시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데도 굉장히 인천시가 많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다른 데도 지역에서 크다고 해서, 저희가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일하는 그 편의점은 다 비슷하지만, 물류창고에 대해서 많고, 또 이제 그 하이닉스 대기업 밑에 이제 파도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비정규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저희가 이제 기업 대기업이 굉장히 있다고 많다 보니까 좀 거기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근무하고 있어서 좀 저희가 다른 데보다 기회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많고 물류도 많고 해서 비정규직이 많다면 그래도 100만 도시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생각하는데요. 100만 도시, 이제 저희가 도시화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근무하는 형태가 대부분 뭐 편의점이나 아르바이트층이잖아요. 저희는 그거 외에 기업체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쪽에 이제 많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나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그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시로 농사를 거기서 그 해서 항상 상담을 하고요. 사실 그 비정규직이 사회적 경쟁은 약자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법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 주시는 그 자료에 보면 그 부천시하고 이천시만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는데 네. 꼭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수탁자 선정을 할 때는 이 노동 관련 그 뭐 법인이나 이런 그 선행상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2010 이제 양분에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는데 저희도 그런 노동 관련 단체가 좀 많으면 좋은데 그 지금은 그 두 군데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절차 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한국노총은 우리 그 근로자 종합복지가 그게 그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여기는 좀 규모가 작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적극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노총도 좋고 민주노총도 좋지만 네. 한쪽에 치우치면 이런 치우치면 정책이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노사정 협회 같은 데도 이제 진원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도 노사정 협회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수원권은 이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노사민당 그 위원회 위원장은요 그 이천 시장님이세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렇게 위탁을 안 주고 운영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수원시권은 저희 사례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 민주노총에 너무 치우친 생각이 있어서 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현님의 그 질문하신 내용에서 좀 저도 그 너무 민주노총이 그 부처 치우치지 않았냐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다음에 저 입장 여기에도 그 위원들 있죠? 네, 네, 위원들 있습니다. 그 위원분들은 누가 선출합니다? 그 위원들은 저희가 해서 그 지원센터 자체에서 상담하는데 의무적으로 이제 저희 담당 과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에서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해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보는 거 지금 센터에서 이렇게 위원들을 섭취한다는 뜻인가요? 예, 예. 그러면 무슨 되지 않았나, 이거? 저희 목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할 때는, 이제 그, 새로 그, 저희가 그, 전문가적 결정을 할 때는, 그,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를 좀 참고 삼아서, 저희도 이거 이제 사전에 좀 이렇게 그, 위원을 받아서, 그, 선정성에 그 맞도록, 공장 선정성에 맞도록 그 위원을 그,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어디 말씀드리냐면, 네. 위원들을 제가 이제 파악해보니까, 다 그쪽 그, 관계자들만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도 뭐냐면 고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그래도 고용주도 좀 있어야지만이, 노사협의가 되고, 이게 똑같은 협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노동계통만 다 들어가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좀 이, 지금 이, 우리 취업문명에 대해서 네.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가상의 이기면은 이분이 월 얼마가 돼서 얼마가 되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가 직원들을 입건되는 이런 자료는 너무 좀 주시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시설 규모에 관련돼서도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13평이에요. 사무실 면적이. 네. 네. 이제 좁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제 또, 아니, 운영위원회 자체를 빼고 옆에 있는 사무실도 있고요. 그, 저기, 그, 거기 근무하는 게 또, 운영위원회 이제 순장도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하는 건 아닌데, 그, 현장에 이제 대화사항이 있으면, 오는 사람 상담을 들으면 찾아가는 상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몇십평 정도 거기에 하나 의자 놓고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조금 좋은 면은 있지만 옆에 운영면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시야상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은 뭐 그렇게 비중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가보니까 누가요? 네, 그 물건 싼 그래서 시골의 상담은 옆 사무실에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비도금이 네.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주변 네. 환경을 활용한다라고 네.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팀장님이 얘기해보니 다른 뭐 이전에 관련돼서 뭐 논의를 해보고 뭐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지금 비정규직 관련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또 우리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네, 네, 저는 이제 연결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장의 건설 현장에서 건설을 하시는 분들, 사업주들이 계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민주노총이 얼마나 그런 공사법까지도 되게 되냐면 민주노총은 직원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라. 실제 근무를 안 하면서 돈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행태가 많이 심했다는 거를 저희는 여러 번 들었기에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천천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뭐 좀 중립을 위한 거고요.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중립을 위하여 그 환경 지도도 하고 중립을 벗어나서 정치적 행위라든가 근데 민주노총하고는 이 이제 운영은 뭐 거기 산하 쪽에서 하지만 그 여기는 어느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그 위탁해서 하는 그 대행 그 저기 단체로 해서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민주노총 말씀하신 거는 사실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행정력이 굉장히 몸이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좀 더 좀 이렇게 그 좀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위원회를 보는 6명 중에서 네. 의원 한 명이고, 직원 한 명이고, 네. 그 민주노총 두 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남부인들 있는데, 아까 보면서 연님이 얘기했듯이, 네. 산책도 좀 들어가
생각해서 네. 이번 첫 추첨에 대해서 위원회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 그 조건 이행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경쟁 입찰 제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 민간 인력의 효과라든가 내지는 공정성을 좀 높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정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특례보증이 되는 게 사실 담보력이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담보력이 부족한 거로 인해서 소실공인이라든가 원금 상환에 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추이라든가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그 사실 소상공인이 조금 자금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대출 능력이 없다거나 했을 때 그 여기서 그 보증을 사주는 것으로 그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실 보전이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손실 보전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실 보전 이런 거를 이제 그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투자금 금액에서 일부 그 변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실 보전액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60억 정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남은 그 투자금은 127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 10배 정도 이렇게 갖다 보면은 그 보통 소상공인이 한 해에 그 저희가 이 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50개 그 소상공인이 그 받았어요. 저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원래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씩 가다가 이제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현재까지 누적이 65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변제를 그 경기도 신용등에 저희 출연금 중에 일부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아주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다음은 국장님은 8천만 원씩 네네. 그런 그 10개씩인가요? 예, 10개씩으로 네, 똑같은 그런 예, 똑같은 이 재미국 기업들 중에 특별하게 자금하는 거는 좀 수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받는 게 약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190억 정도는 그 저희가 그 뭐 노후화된 그 시설 유지보수 개호수라든가 신설 뭐 이런 데 확충 이런 데 하고 주민 지원 사업에 한 6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8천만 원씩 하지만은 그 수위를 계산에 따른 그 비용 그 저희가 그만큼 고생을 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250억 정도 이렇게 기금으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양평이나 노병에 들어오면 되게 차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당수에 특별히 한번 봤잖아요. 그건 이제 1번역과 2번역에 따라서 그 차근 지원을 1번역이 좀 저희보다도 많죠. 저희는 이제 그 2번역인데 저희 2000시에 한 51% 정도가 그 특별히 지역 2번역에 속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부발 쪽에서 그 저쪽 장원 쪽으로 강서 빠졌고 모감에 이제 신갈이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설상 유명 모가 이거 이렇게 이제 여기 수계가 그 부가시는 들어가는 수계에 대해서 그 번역을 정하는 건데 저희는 조금 그 강서 같은 데는 그냥 바로 그 강하게 연결돼서 바로 들어갔을 때 1번역이고 저희는 이제 2번역이고 조금 저희가 그 강주보다 이런 데보다는 좀 그 예산은 좀 적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0시에서도 저희는 정착 협의회에 저희 시장님도 거기 유엔이시고요. 의장님도 유엔이시고 저희는 주민 대표도 있습니다. 그 주민 대표도 있고요. 또 시도 협의회에도 저희 주민 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다 좀 그 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네. 의원님 그런 생각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출연금은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제 그 소득준비법상 자연무조건명이라고요. 그래서 자연무조건명 내에 굉장한 저희가 이제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이름으로 인해서도 이름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노력도 굉장히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상업단지 예를 들으면은, 상업단지, 그것이 아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상업단지 내에서도 이게, 이, 최근에 그, 이번역 내에서, 이 권역 내에서는 못해도 끝났었어요. 그래서 일부 여기서 그 정책 수배에서 그 정부하고 계속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일부 이렇게 개선된 점도 있고요. 꼭 그런 것만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공동 노력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한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꼭 그 사업 받는 것 외적으로 이런 규제 개선 이런 쪽에서도 같이 공동 그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그 협의를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어쨌든 15년 정식 협의에서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분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 저희들이 그 한강 속에 특별 그 보조금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아 그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15년 특별대책 2번역 내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그렇고요. 수질보전 정책 설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수계가 북한천을 통해서 남한강 쪽으로 들어가는 그 수계 그리고 이제 저기 청리천이나 양화천 있죠? 대월 양화천. 저희가 이제 큰 하천이 그 청리천, 양화천, 북한천 뭐 있잖아요. 이거 북한천 수계에 들어간 내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 2번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이제 주민전서 왔다고 그랬는데, 모가 쪽은 이제 그 신갈까지 들어가 있고, 신갈이 유예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계로 보면은, 그 대포동 같은 데도 이렇게 그, 저 북한철 쪽으로 이렇게 수계가 흐른 데 있잖아요. 그리고 부발 이런 데도 저쪽 양화철 쪽으로 흐르고 이런 데는 빠진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저쪽 그 율면이나 이런 데는, 설상이나 이런 데는, 그게 이제 청리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도권 규제는 뭐야? 한강수계 특별조계는 똑같이 저는 봤잖아요. 이게 자연무조건역 규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수질 보전에 대한 거거든요. 그 수질을 저희가 이제 뭐 수도권 주민들이 그 물을 공급해주는 그거에 따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자연무조건역 규제하고는. 그래서 이 규제도 여기에 따라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중첩 규제지 그거하고는 조금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예, 수계 지역은 어디 2010에서도 많아요? 그도 시계한테 거기서 정말 저희하고 거기하고 그 이번 그 수계야. 그건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다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빗물이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북한천 쪽으로 흘러서 북한천으로 유입이 돼서 강원까지 들어가는 번역을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확장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초에 그 소비가 다 돼서 그 번역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2010은 그 저희가 이제 그 461km 2010이었는데 여기 233km 그러니까 저희가 51%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51% 정도 2010 면적에 복합천으로 유입되는 면적이 5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2010하고 그 칠레 강치하고 같이 예, 예. 그 전서부터 그렇게 수계가 정해져 있는 알겠습니다. 네, 수학원님. 네, 저희가 그 보전축적 협의에서 그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대부분 제가 기억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기금 배당이 많이 늘었어요. 네? 기금 배당된 금액이 네,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기금적으로 기금을 받는 건 좋은데 기금이
간접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마을 그리고 마을 방송 시설이나 뭐 아니면 만화 시설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원했던 게 그 외 지원을 확대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죠. 사전에 사업을 구속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상속 사업소로 올려서 모두 취업을 해서 이제 유혹 쪽으로 보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부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선하여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필이 안 돼요. 비용적인 비용만 조금 지원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뭐 국장님이나 또 우리 사업소나 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게 협의에서만 이런 부분만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 당시 때 환경과 예. 지금의 현재 기술은 뭐 그건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기술이 좋아졌는데 또 저희는 그만큼 노력했고요. 근데 다들 좋은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질은 그대로고 간접비용만 지원하다 보니 그것도 반복이고 이런 부분을 연구를 저는 자체적으로 하든지 용역을 넣어서 피드백을 쌓아서 이게 뭐 쉽지 않은 데지만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지 뭔가 뭐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미래로라고 하면은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반복돼서 출연금 뭐 아직 매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해주시지만 이게 어떤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물론 용역을 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건 아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권역이라는 또 왜 차별을 놓는지 또 이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뭐 쉽지 않은 데지만 저는 뭐 아는 내용이지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 정책적인 건 저희가 그 협의해야 될 시민협의도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쪽에 좀 권익을 한다고 하고요. 일단 여기에 그 이 기금에 대한 그 사용 문제는 상하수 사업소에 그 또 저 그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특수역 관련 그 사업에 대해서 우수 협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이 있어서 그 주요 사업 내용을 근거로 해서 특수협의 최근 실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은 상하수사업소에서 하고요. 네. 일반적인 국에 대한 사업은 상하수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상하수사업소에 그 나중에 그 저희 그 실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시간이 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큰 말이야. 뭐 이건 뭐 동의했고요. 별개의 그 우리가 그 시간 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좀 시설 확장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이 그 협남대들이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그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경제 이거 관리 계획을 지금 기존에 이제 토지가 지금 차서 이제 다시 몇 년 주기로 한다고 그때 내는지 지금 없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설이 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기존에 5개씩은 300톤 하잖아요. 근데 증설을 하는 거는 저희가 4개 시분에 220톤을 증설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일평균 그, 저기, 처리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그, 쓰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다 그,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도 일부 갔고요. 또, 위탁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향후 저희가, 그, 2050년인가? 이렇게 향후 해서 아 그거는 제가 확실히 좀 깜짝 2040년입니다. 네, 그건 좀 나중에 네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그 사업연구원 계획을 잡고 실천해서 준공 단계까지는 거의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벌써 10년이 되면 최고가 벌써 줄어들어요.
아, 이 계획은 지금 26년까지로.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럼 26년까지는 벌써 10년이라는 캡이 줄어들기 때문에 벌써 그만큼 저희들이 10년치를 까먹고 내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저희들이 대비책을 잘 들면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착공 단계와 준공 단계까지 갈 때는 10년이 내 최고로 흘렀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바가 되니까 용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20년 뒤에서 10년까지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 그날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2000억씩 전체 모든 사업이 됐을 때는 거기에 준비기간과 준공기간까지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이제 막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증축이 되면서 이제 분할시설 공간이 줄어요. 네. 네. 근데 분할시설 공간이 줄면 주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환경에 관련된 수업장이지만, 네. 거기에 그 주민 편의시설들이 같이 계획했던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증설이 되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좀 감소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보전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아, 지금 이제 분할시설이 사실 그 면적이 감소되는 건 사실인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감소는 면적 도시 관리계 그 도시계 시설 결정되는 면적은 감소했지만 이용할 때는 똑같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문화시설 이런 시설에서 그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이용거리가 있습니다. 이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일부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거기에 이제 공사 행사를 건조받아서는 어떠냐면 실적을 이용하면 똑같지만은 면적만 축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현재 그대로 되는 거고 그 문화시설에 이런 데서 이격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편입을 시키는 거지 거기에 공사하면서 무슨 시설이 들어가거나 뭐 희생을 할 만한 데는 아닙니다.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네. 그걸 받아서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변경이 없으니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면적상 그래도 우리가 문화시설 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이 시설이 안 오면 문화시설을 나중에 더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지를 그 이격거리로 인해서 저희 문화시설 이제 피해를 보는, 피해는 아니지만 아무튼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더 확충하는 부분에 옆에 보면 그 체육시설 그 골프장 땅이 있어요. 네. 좀 우리 이제 부서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좀 땅도 우리가 나중에 주민경제를 위한 편의시설 공간으로 좀 확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추후 이제 저희가 골프장 측하고, 이게 골프장 측하고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광역자원 편의시설 증설 부지는 어느 정도 이제 수비가 됐거든요. 수비면에서도. 수비면에서는 거로 그, 이제 얘기는 부지로 있는 대상태인데, 거기 일부 이러한 그 시설 일정인 거는 추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좀 골프장 측에서 그 설계를 해서 응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상위에 좀 그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게 계속 보면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많이 확충했어요. 그런 투입이고. 네. 근데 그만큼 뭐 이제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주차장 확보해주고 했는데 수영장에만 국한이 되고 또 다른 또 시설에 대한 고민도 해볼만 해요. 왜냐면 네. 그냥 주변에 골프장인데 뭐 이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지목이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골프장과 협의를 해서 골프 연습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네. 골프장이 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게 아무튼 그런 건 뭐 또 다른 뭐 어떤 그 시선을 보시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좀 좋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를 해서 또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주민들 지금보다 더 이렇게 나은 환경에서 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인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 왜 잠깐 그 공연 말고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수양이가 뭐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뭐 행정수반에서 기각이 되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는 사실 이제 지난 4년 동안은 그 수양이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하고자 했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변 환경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이해관계 여러 가지 화장량도 있고 또 청공리에 대한 또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적극성을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일단 그 광주 그 수자리 수박장 그 수녀분들은 그 저희가 행정수판에서 주민들이 해제했잖아요. 근데 소송은 주민들 일단 진행을 하고 그 광주 쪽하고 이제 협의를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섯 가지가 이제 뭐 지금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또 주민들 거기 일정 참여를 하고 주민 편입시설을 뭐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섯 가지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27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에 27일 날 시장님 광주 시장님은 그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사를 이렇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 의사가 됐지만은 요거는 이제 차차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고요. 일단 거기서 협의가 되면은 이제 주민들도 그 소원을 취하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좀 더 주민들 의견이 좀 관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공리 건이 조금 그나마 현실적인 합의안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아시겠지만 여기 청공리 건은 저희가 이제 10억 지금 마을에 그 저 하는 거라면 협의했던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인가요? 현실적으로. 그거 예전은 제가 알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주민들이 설치를 구성해서 통장을 개설하면은 그 통장을 해서 그런 주민들이 저기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아마 그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일회성이겠죠? 네, 일회성입니다.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시행이 뭐 이렇게 한 면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 건에 관련해서 입찰 방식이 통키 방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사실은 통키 공사 방법이 뭐 단일 책임이라든가 내지는 뭐 품질 향상, 공사비를 절감하는 사업에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또 발주자 입장에서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데 참여에 굉장히 제한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점검을 하거나 조정하는 그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결여가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대안이 있으십니까? 통기 방식이 이제 그 설계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이제 통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전문업체가 그 정도 시공 능력이 있고 또 설계에서부터 시공 능력까지는 전문업체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건설 시공 능력이라든가 설계 능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보다 좀 전문적이고 좀 완벽한 그 과연 잘 할 수 있을 그 준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제한은 있지만, 네. 그래도 적극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 중심을 잡고 피드백을 좀 많이 줘서, 예,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